네, 오늘이 6.25 70주년인데요. 네, 6.25 70주년에 이런 뉴스를 받아보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다 뚫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엄청 중요한 데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이 다시 말해서 뭐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무슨 새로운 그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군내 어떤 전략이라든지 엄청난 거를 연구하는 데인데 여기서 보안이 구멍이 뚫렸습니다. 보안 검색대도 없고요. 서울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시험용 PC의 60%가 보안 프로그램도 없답니다. 방사청 감사도 맹탕이었고요. 이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 남겨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서 다 저쪽으로 어디는 넘겨주자는 건데 한국군의 무기 개발 체계 이거 연구하는 데거든요. 그 다음에 전략 연구하고 이런데 핵심 기관이 충남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줄임말로 ADD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군데군데 노출됐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군의 기밀을 누가 노리겠습니다. 북한, 중국 이런 데서 노릴 거 아니에요. 해커들이 그냥 아 호시탐탐 노린 거 뻔히 알면서 이걸 그냥 다 열어줘요. 열어줘. 너무 허술해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이요. 오늘 발표했는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죠. 내부 보안체계는 곳곳에서 허술했다. 공공기관 건물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청사 출입구에 보안 검색대가 없고 검색 요원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니 이거 그냥 다른 관공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방과학연구소는 이거 진짜 철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안 검색대도 없고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 군사 기밀을 다루는 데인데 검색 요원도 없고 기밀 자료 누출 시도가 적발된 적이 몇 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니까 기초적인 보안 대책도 없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냥 다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입증 사진 출입자 얼굴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없었대요. 야 이거 진짜 그냥 장난감 회사도 이런 거 다 출입증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출입증을 복제하거나 변조해도 아무런 제재받지 못하고 제재받지 못하고 출입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거예요. 다량의 그 기밀 자료 USB나 외장 하드 이런데 그다음에 휴대폰 재정 매체로 빼돌리는 것 이런 걸 막는 체제도 구축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보안 기관에서는 이 내부 컴퓨터에 휴대용 저장 매체를 연결할 경우에 보안 통제 센터에서 즉각 감지하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런 보안 시스템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의 한 대학으로 옮긴 퇴직 연구원이 밝혔는데 연구원이 밝힌 게 아니라 이제 수사 진행 중인데 68만여 건 전자 파일로는 이거 260GB 분량의 이거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잖아요. 그래 지금 수사 중인데 이런 게 밝혀졌으면 철저하게 보안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내주자는 거지 일부러. 그리고요 A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가 1,079명이랬는데 이 1,079명하고 재직자도 또 많은데 이거 휴대용 저장 매체 사용 기록을 전수 조사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해서 감사 결과 퇴직자 일부가 퇴직 전에 대량의 자료를 휴대용 저장 매체로 전송해서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고 외국으로 출국한 두 명도 경찰청에 의해 수사 의뢰했대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든 국방과학연구소입니까? 여기서 무슨 뭘 연구하는데요? 엄청난 국가 예산으로 엄청난 과학자들이 새로운 군사 시스템, 군사 무기, 전략 이걸 연구하는데 이게 다 나가 그냥. 그리고요 이들이 ADD 국방과학연구소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에 35만 건하고 8만 건의 접속 흔적을 남겼대네요. 출국자 중에는요 아랍에미레이트의 한 대학 연구소에 취업한 사람도 있대. 이거 취업할 때 이런 거 가져가서 취업 보증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연봉 많이 줄게. 일로 오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것만 가져가면은 수천억, 수백억 들여서 연구할 거 그냥 통째로 받으니까 이 사람 연봉 매덕 줘도 껌값이지. 얼마 예산이 들어가서 연구한 자료인데 수조 원이 될 수도 있는 자료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말고도 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도 다수 적발됐다고 그러고요. 이 가운데 뭐 자료 무단 복사, 그다음에 흔적 삭제
첫째, 야, 2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데, 아니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보안 검색대도 없냐? 그리고 이 국방과학연구소 통합 전산망에서 분리되고 정보 자산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연구 시험용 컴퓨터 PC죠, PC. 2416대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대요. 이게 전체 PC의 35% 규모래네. 그리고 연구 시험용 PC 중에 62%에 달하는 4278대는요. 보안 프로그램도 깔려 있지 않았다고 하네. 통합 전산망에서 관리하지 않는 PC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런 노트북 이런 거 가져와서 마음대로 이거 하다가 쓱 빼서 가져 나가면 끝이에요. 아니 국방과학연구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도 깔려 있지 않는 이게 62%나 됐대. 아 우리도 깔려 있다 보안 프로그램.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새 나갔을까 이거? 그래서 지난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칸데르 북한이 성공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러시아제인데 사실 우리도 개발한 이스칸데르급이 있는데요. 그것도 러시아제하고 비슷하대요. 기술이. 그런데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번에 발사 성공한 이스칸데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목표에 성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러시아보다 우리 거에 가깝다고 전문가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나간 거 아니야? 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런 데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니까 보안 기능이 없는 일반용 그 저장 매체 3635개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대네. 또 아주 가지가지들 하는구나. 그냥 막 들고 나가도 되고 뭐. 그리고 이 기밀 자료 무단 반출을 위해서 전자 파일을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체계가 있대요. DRM이라고 하는데 이 DRM에 한글 문서 그다음 파워포인트 워드 문서만 요 적용된대. 다시 말해서 요것만 무단 반출하면 안 될까 암호화가 걸려 있는데 엑셀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핵심 문서 소스 코드 있잖아요. 접속 코드 그다음에 실험 데이터 이런 거는 암호화 안 돼 있대. 얼마든지 빼돌려도 걸려내지 못한대요. 미친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이사 수석 연구원들이라든가 이 연구원들이 엄청난 돈 받고 다른 데로 취직하려고 이거 USB에 뽑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북한이 해킹을 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니까 중국이라든가 해킹해서 핵심 자료들 빼갈 수도 있고요. 아 보안 프로그램도 안 깔려 있는데 막 들어와서 막 빼갈 거 아니야. USB로 막 가지고 나가고 그럼 연봉 몇십억 주는데 중동 아랍 국가들 있잖아요. 아 그 자료 가져오면 몇십억 드릴게요. 뭐 아 그럼 자료 가져가지. 그래서 수사 대상도 있대잖아 지금. 23명이나 수사 안 되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보안 검색대도 없고 보안 프로그램도 안 깔려 있고 PC 62%가 보안 프로그램도 없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여기서 핵심 무기 개발 다 하는데 오늘이 6.25 70주년입니다. 우리의 국방 기술 다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내준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해?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꼴이네. 거기 뭐 연구 인력도 별로 없고 이런 거 연구하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북한이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연구하고 그냥 가져가네. 큰일 났습니다. 아유 겁나서 이게 이런 것까지 겁을 내야 되는 세상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총체적으로 믿을 수 없는 정부고 총체적으로 큰일 났어. 그게 국방부는 말도 안 나와.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되지 나라가. 이런데도 이거 서울경제에서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메이저 언론에서는 여태까지 취재도 안 하고 뭐 서울경제도 메이저 언론이지만요. 서울경제 잘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국민들 눈 똑바로 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사하고 있대는데 엄벌에 처하기 바랍니다. 국방과학 기술을 이걸 빼내는 사람들은요. 이건 매국노예요.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어요. 이걸 그냥 허술하게 관리를 한 이 국방과학연구소도 매국 집단이고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제가 아는 선배님도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애국심이 투철한 분인데 아니 어떻게 있어요 그분 대령 출신으로 그 다음에 정치학 박사 따가지고 거기 들어가신 분인데 애국심 투철하거든요. 근데 이 연구소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도 있지만 불순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불순자를 노리는 북한과 중국이 있고 또 해킹이 이렇게 쉽게 보안 검색 프로그램도 없이 이렇게 62% PC 다 열어놓고 검색대도 없이 막 들어간 들락날락하게 하고 아무리 이거 뭉치자 해서 우리 국민만 뭉쳐도 되나 이거? 눈 똑바로 뜹시다. 큰일 났습니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구독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견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거를 저들한테 보여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무시 못하거든요. 뭉칩시다. 주말에 또요. 마치겠습니다.